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과 송파구 관광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송파구 잠실역이죠. 잠실역 지하에 이제 광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제 추진이 이제 시작된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잠실역 하면 뭐 하루 한 현재까지 이제 16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잠실 롯데월드라든가 이쪽에는 연간 한 250만 명이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들은 한 600만 명. 제1호대가 완공이 된다면은 뭐 훨씬 더 많은 어떤 내 외국인들이 아마 몰려들 걸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이제 그 지하 광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시민들에게 뭐 지하 공간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하나의 이제 뭐 이동하고 뭐 어떤 그 교통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머무르고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하라는 어떤 공간 자체가. 그래 본다면은 이렇게 큰 대규모의 어떤 서울 도심 안에 잠실 지하 광장만큼이나 큰 공간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 본다면 그러한 가치가 있는 관광성도 있고 어떤 교통의 어떤 요충지기도 하고 어떤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광장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명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네. 지역의 어떤 건 주민들의 삶도 더 풍요로워지고 네. 또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메리트가 있는 막 그런 어떤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제가 우리 서울시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네. 잠실 자유광장 명소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향후 우리 지하광장에 대한 어떤 부분의 어떤 이용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내용의 가치를 담을 것인가 하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 지하광장에는 뭐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기존의 롯데와 제2롯데를 연결하는 정도의 뭐 공간 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간의 일부를 사실은 막 계단식으로 해서 어떤 그 지하 어떤 곳 뭐 어떤 그 공간을 사실은 확보하도록 제가 설계 변경을 뭐 참 꾸준히 요구해서 그나마 지금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잠실 지하 광장을 외국인들이 다들 모여들면은 그 속에 가면은 어떤 한국의 문화가 있고 외국의 어떤 그런 문화도 표출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항상 뭔가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 지하 광장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 중에서 자연 인프라 중에서 한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자연호수나 다름없는 우리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강과 석촌호수를 연결할 수 있는 중간 가운데에 잠실 지하 광장이 있습니다. 저는 한강을 거닐고 다니는 우리 시민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 우리 운동하는 우리 시민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대로 잠실 지하광장으로 연기해서 유입되어서 잠실 지하광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쇼핑도 하고 또 석촌호수로 연결시켜서 석촌호수를 거닐 수 있는 막 그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와 또 이제 석촌 구분 연결하는 그런 그 관광 명소화 길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추진한 그런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석촌 고분은 뭐 지금까지는 그냥 그 자체로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만 이제 알려져 있고 주민들이 산책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 석촌 호수는 막 석촌 호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는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송파가 가지고 있는 도시 어떤 그런 그 가치는 결국은 관광성 어떤 그 관광성을 우리는 가미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본다면 결국은 우리 백제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우리 석촌 고분과 자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석촌 호수를 연결해서 300m밖에 안 되는 이 돌마리 길을 연결해서 명소화시켜 나간다면 국내외 국인들이 석촌 호수라든가 어떤 롯데월드를 찾아오는 분들이 결국은 석촌 고분으로 유입되어서 주변 인근의 지역에 있는 상권들도 활성화될 것이고 결국 우리들이 정말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이 고분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일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관광 명소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길로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도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어떤 좋은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재원입니다. 예산 확보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2007, 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었고, 일부는 예산을 확보했지만은 당위성이 부족하다 해서 사실은 불용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석촌 고분 야간 경관 조명 사업 2억 5천을 이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면서부터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지난해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5억의 어떤 용역이 들어왔고요. 이번에 컨텐츠 개발 용역 1억, 그다음에 이제 또 보행자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용역 8억, 지금 이제 야외 계단식 야외 공연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10억, 그리고 이제 석촌고분 동호 정문 앞 지하차도 일부 복개 관련된 예산 28억, 네. 뭐 그다음에 이제 2차 조명 사업 또 2억 5천 뭐 등등해서 이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이상의 관련된 어떤 그런 예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 뭐 어떤 그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더 많은 어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이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송파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들 이제 선출직 우리 이제 의원들은 늘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아주 후보자 시절에도 정책에는 당당하게, 주민에겐 겸손하는 반듯한 시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생산적인 항상 서울시 공무원들과 할 때 생산적인 어떤 성과물을 목표로 두고서 의정을 활동하고 있다.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대안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이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에게는 늘 초심을 잃지 않는 일하는 모습의 어떤 의원상을 늘 보여주면서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이렇게 한다면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서 성과물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관광 활성화 분야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그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